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네요.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말씀. 사무엘상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이 끝나는 장은 또한 사울을 통한 모든 것들이 끝나는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여호와. 아멘. 여호와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것을 마치는 이가 여호와신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하시고 끝을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계획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성경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무엇의 마지막이냐? 사울의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은 즉 다윗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건 속에서 전쟁에서 사울이 패한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 왕이다 라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에 의해서 땅에서부터 올라온 영에 의해서 사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를 이미 사무엘상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사람에 넘기실 것을 땅에서 올라온 영이 말을 하면서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영과 함께 음부에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는 이것은 곧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땅에서 올라온 영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한 것은 사망 권세자에게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값을 누가 사용할 수 있냐면 율법이 사용할 수 있죠. 율법은 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율법은 죄의 값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법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예법이 된 율법 아래에 놓여 있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서 율법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요. 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할 때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에 이른다. 육체의 예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있고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은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사망의 노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보호함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그가 행위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리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하는 이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자, 그래서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에게는 사망의 권세였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 놓인 율법적인 육체에 보여지는 육체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이 무엇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육체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자였다는 거죠.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항상 저주 아래 놓인 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 이 전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위를 세우고자 하는 이 계획이 시작될 때에 그 이전에 세워진 사울 왕의 모든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모든 용무가 마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는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단의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 놓여있는 모든 자들이 다 저주 아래 놓였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그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속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라는 거죠. 요나단보다 훨씬 부족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함께 제사장 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속한 요나단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바로 그 모든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을 내게 하실 때 함께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죄를 결단코 사지 아니하실 때 그 죄가 어디에 내려간다 그래서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을 본다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식도 3, 4대에 이르러서 그 죄가 계속 대를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했어도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자식에게 그 죄가 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죄에 속한 자는 율법의 사망의 요구 아래 놓여져서 그 아래 놓인 자들은 다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서 그들도 심판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 아비가 죄를 졌어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부모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조상의 저주를 다 끊어내야 합니다. 조상의 저주가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3, 4대로 저주가 내려가지만 그 3, 4대가 결국 계속해서 3, 4대가 되니까 그 육체에 속한 자들의 저주는 끝없이 내려가서 결국은 육체에 속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망에 놓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요나단처럼 참으로 착하고 귀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함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나아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어떤 예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3, 4대의 저주에 이르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을 때 사울이 죽는 장면을 3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런데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그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쳐서 죽이게 하라. 저 할례 받은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여서 모욕을 받지 않게.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서
안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로 뽑아서 자기 위에 엎드러 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시편 7편 12절과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말씀하기를 칼을 말하고 있고 활을 말하고 있어요. 활이 그에게 이미 당겨져서 쏘아진 겁니다.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으나 사울을 쏜 화살이 어디서 날아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살에 맞았어요. 쏜 사람은 그게 사울을 쏠지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사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고 그 화살은 당겨져서 누군가의 화살을 당겨져서 그가 중상을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화살을 받습니다. 화살을 내가 받는 자냐 받지 않느냐냐 여기에서는 결정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느냐 아니냐의 결정에 놓였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심판의 화살은 당겨졌고 그 심판은 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심판이 이미 누구에게 임했냐 이 땅을 사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여 있고 이것은 그래서 서로 화를 쏘고 죽이고 피 흘리고 다투고 물어뜯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상을 입혀요. 물어뜯어서 피 흘리고 있고 화살에 쏘여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때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화살을 쏘서 그 독화살이 그 입에서 사망 권세에게서부터 나와서 나한테 쏠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쏘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정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상태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쏘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막아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막아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신다면 그건 무엇을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정죄를 받을 때 상함을 입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해서 말을 할 때 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부분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 안에서 내 감정으로 부딪히면 상처를 받아요. 믿음 안에서 있으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 생각한 사람 문제야. 근데 또 그걸 돌아볼 때 아 내가 좀 뭔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것이 있다 싶을 때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상처를 받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회개를 한다면 결단코 그거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화살 맞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자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많죠? 그럴 때 그러면 그 상처받은 건 그 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화살을 맞을 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감정으로 나간다면 이 사울이 화살에 맞은 것처럼 다 화살에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 화살은 독화살이에요.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으니까 생명을 잃은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찾아오고 육체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래서 이미 구멍이 한마 뚫렸다 그러면 사단이 그거를 알고 계속해서 찔러대요. 계속해서 찔러대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상함을 입게 되어져요. 마음의 상함을 입으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활, 말하고 있는 칼,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서로 쏘고,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피 흘림은 영혼의 피 흘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잃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망이로 때리는 것이나 칼로 찌르는 것이나 화살을 쏴서 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 입술 또는 잘못된 율법의 말을 하는 입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찌르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는 여호와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가롯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두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바로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를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나 사울과 같은 자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죄를 졌지만 그는 심한 통곡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그 쏘는 말, 사람들의 쏘는 화살과 또 찌르는 칼과 같은 말들이 아무리 무수히 나를 향해서 날아와도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고 영적으로 잘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말할 때 방패를 무슨 방패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그의 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없기 때문에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는 자기가 칼을 가졌으나 다른 사람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칼은 결국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율법으로 내게 찔러서 나를 죽이는 죄의식 가운데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눌려서 죄의식 속으로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일흔의 일곱 번을 죄를 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의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한다면 그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해놓고 전혀 변하지 않는 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냐? 십자가가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고 죄의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감정의 감정으로 속이는 마귀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으로 점점 음으로 내려가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가진 이런저런 생각들 알고 있다는 말씀들이 전부 나한테 정죄가 되어져서 나한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져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율법은 마침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무엘상 31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마침을 기록한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음과 다윗의 세우심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시작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것을 붙잡고 늘 어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십자가 안으로 피신하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예요. 십자가 안으로 피신하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나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칼 어떤 화살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 해결됩니다. 육신의 감정을 버릴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영으로서 육신의 이 생각과 행실을 버리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대해서 그 예수님을 찌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공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물지 아니하세요. 다만 육신의 잘못된 것이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것에도 내 스스로 나쁜 생각 가지면 안 되죠. 나를 정죄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되죠. 남을 정죄하는 생각도 나를 정죄하는 생각도 갖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할 수 있죠. 권면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한다면 상처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도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받는 사람도 그와 같이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이 말씀하신 대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죽임은 그에게 속한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속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참으로 사울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율법의 마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라면 그 어떤 사람의 입으로 날라오는 화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으로 날라오는 화살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능히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만 그 보배 피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살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 그 화살에 맞았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피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무슨 말씀을 또 우리가 할 때에도 정말 육체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함으로 주고받는 모든 말에 우리 모두가 상처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사랑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정죄하며 자기 칼에 자기 목숨을 버린 사울과 같이 그러한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거나 스스로 정죄함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심령 하나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피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